리포터 생활만 20년, 내가 만난 스타만 수천 명. 리포터계의 화석, 살아있는 레전드. 환상만 봐도, 눈만 마주쳐도, 이름만 들어도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지. 나의 충실한 파트너 유정, 오늘은 어떤 사건이지? 네, 오늘 조사할 대상은요, 대세 중에 대세인 배우입니다. 최근 호위무사 역할로 뛰어난 검술 연기와 또 강렬한 카리스마를 드러냈고요. 시선을 강탈하는 훌륭한 이목구비로 여성들의 마음에 무단 침입했고요. 앳된 얼굴에 반해 훈훈한 몸으로 누나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씩 기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당신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 낱낱이 밝힌다. 본격 심리 밀당 인터뷰 베테랑 시작하자. 오늘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 왜 부르셨나요? 많이 불안해 보이는군요. 아니요. 혹시 A형? 어떻게 아셨어요? 첫 보면 알 수 있지. 이름? 곽동연입니다. 직업? 배우입니다. 생년월일? 1997년 3월 19일생입니다. 1997년이라면 제가 연예가 중계에서 한참 여배우를 만나고 다닐 때입니다. 아 예. 대성민이시군요. 키는 178로 돼 있는데 몸무게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몸무게라는 게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때마다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무사 같은데 무사. 이거 재밌네요. 베테랑. 무사 아니 봄 무사 같아. 굉장히 지금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또 알겠습니다. 뭐 할 말이 없었어요. 예,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아. 곽동연의 모든 게 담긴 비디오 테이프. 97년생에겐 좀 생소하겠군요. 아니요. 전 이 비디오 테이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죠?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시는 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영화를 봤던 게 아마 지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잘 알겠군요. 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대여. 사실 알고 계십니까? 뭐죠? 영화의 관람 등급에 따라 이 끝부분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주황색은? 주황색은 15세. 초록색은? 12세 또는 전체 이용가. 너 20살 맞아? 네. 어째 제가 초반에 밀리네요. 2012년 대박 드라마죠? 넝클쳐 굴러온 당신, 살짝 부족하지만 존재감 뽐냈던 고등학생 장군이 기억나십니까? 알았는데. 사실 공부하다 보면 연예가 중계 같은 거 잘 못 보거든요. 이 친구입니다. 넝클쳐 굴러온 당신이 데뷔작입니다. 엄청난 작품으로 데뷔를 했군요. 네. 우와. 거의 뭐 영화로 따지면 타이타닉으로 데뷔한 거랑 마찬가지. 타이타닉이요? 그만큼 대작에 데뷔를 했... 너를 왜 웃어? 우리 편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편, 우리 편이에요. 네. 그 작품을 함께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 당시엔 제가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음악으로서 뭔가 꿈을 이루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살아갈 때였어요. 재밌네요, 베테랑. 회사에서 넝쿨째 굴러온 당신 오디션을 볼 기회를 저한테 줬습니다. 거기 담당 감독님을 만났군요. 네. 그다음? 김형석 감독님이시죠. 김형석! 감독님 잘 지내시죠? 네. 김형석 감독님. 우리 와중에 사회생활! 관계 유지! 관계 유지 저거! 관계 유지. 대단한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사가 안 먹어요. 네. 두 마디였거든요. 이걸 표현해야 되는군요? 네. 근데 이것만 준비해 가기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인물 분석표를 작성해서 가져갔었습니다.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 표를 보시고 성의가 갸륵해서 좀 좋게 봐주신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감격시대로 갑니다. 아, 네. 감격시대는 신정태라는 역할의 어린 시절을 네, 연기를 했는데요. 철교에서도 떨어지고 기차에서도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아역이란 사실이 믿기 어려웠죠? 감격시대의 강렬한 연기! 2016년 구름이 그린 달빛을 만납니다. 네. 캐스팅 비화 있나요? 저는 사실 놀고 있었습니다.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미팅을 보고 우연찮게 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너무 더웠어요. 일단 의상 자체가 기본 3겹. 저는 몰랐는데 제 의상이 유독 더 두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사로서의 어떤 면들을 표현하기 전 몰랐어요. 다 그렇게 더운 줄 알았는데. 혼자 더운 옷을 입은 덕분인가요? 곽동연의 호위무사 연기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곽동연으로 등극하죠. 멋있어요. 기억에 나는 대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걸 하려면 칼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칼을 겨눠야 합니다. 제자를 살리고 싶다면 전원 칼을 꺼둬라.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명대사 다시 한번 보죠. 제자를 살리고 싶다면 전원 칼을 꺼둬라. 경연아 경연아 쩍 하지 않습니까? 박보검 씨와 호흡은 어땠습니까?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성격도 잘 맞고 굉장히 서로서로 의지 많이 하고 도움 많이 받으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빼놓을 수 없죠. 구름이 그린 달빛 최대 관전 포인트 박보검, 곽동현 브로맨스. 아, 이 사진은 이 사진에 비밀이 있다네요. 이 몸이 제 몸이고 이 몸이 보검이 형 몸이에요. 진짜요? 근데 이 얼굴을 바꿔주는 어플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보검이 형 팬분 중에 한 분이 이 귀는 보검 씨의 귀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거예요. 아 그걸 보고서 아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팬분이구나. 귀 모양까지 아실 정도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준비된 거 있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세트 테이프!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행복해지실 겁니다.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하던 너의 웃음이 이젠 보이지가 않아. 아 노래도 잘하네. 노래 실력도 수준급입을 확인했습니다. 대세 중에 대세 인정합니다. 조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네. 이 수없이 많은 카메라 중에 마음에 드는 카메라 뭐 있습니까? 아 요 카메라 좀 보시면 요 카메라 네. 움직일 겁니다. 네. 움직임 잘 따라서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저는 움직입니다. 네.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군경연 역할을 맡았던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많이 찾아뵈도록 노력할 거니까 그때마다 정말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사 끝! 곽동현의 성장은 무한 진행 중 찬란히 빛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굉장히 못 사람 재밌어요. 감사합니다.